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위생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생충 감염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던 시절에 후진국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은 1년에 한두 번 약국에서 판매하는 구충제를 먹으면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3천 명의 기생충 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증상이 없어 문제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기생충은 어느새 우리 몸속을 타고 다니면서 번식을 하고 눈, 뇌, 장기 등을 망가뜨려 사망에 이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약국에서 파는 기생충 약은 대부분 알벤다졸 성분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데 알벤다졸로 해결할 수 있는 기생충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알려드리는 대표적인 기생충 감염 유발 음식 세 가지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음식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부터라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음식은 소의 간입니다. 소의 생간은 철분이 가장 풍부한 음식이자 육회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소의 생간에는 개회충이 살고 있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소 생간을 먹고 개회충에 감염되어 눈이 보이지 않아 7차례의 대수술을 한 사례가 방영된 바 있는데요. 개회충이 척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바람에 머리와 등까지 번져 한 번 수술할 때마다 30마리 이상의 기생충을 빼냈다고 합니다. 개회충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혈액을 통해 눈 또는 뇌로 이동해 실명에 이르거나 척수염, 간질환, 뇌경색 등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은 초기 증상이 없는 만큼 평소 소간을 즐겨 드신 분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민물 생선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생충은 간흡충인데요. 민물고기에 서식하던 간흡충이 체내로 들어오면 밤도로 이동해 죽지 않고 살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간흡충은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기생충 감염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간흡충은 담관을 막아 염증을 유발하는데 담도암에 걸리는 가장 명확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붕어, 잉어 등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제대로 익혀 드시지 않으면 간흡충으로 인한 담도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담관낭종이나 염증성 장질환, C형 간염 환자들은 담도암 발병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흡충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민물생선은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은 물론 민물생선을 손질한 칼과 도마 등은 끓는 물에 30초 이상 소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의 특성상 간흡충에 감염되더라도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요. 간흡충은 하루 최대 7,000개의 알을 깔 정도로 번식성이 높은 만큼 민물고기를 생식한 이후 복통이나 황달 증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간흡충은 약국에서 파는 알벤다졸 구충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프라지퀀텔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을 빠른 시일 내에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기생충 감염을 유발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민물게장입니다. 바닷게가 아닌 민물게로 담근 게장을 자주 드신다면 기생충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폐읍충이라는 무시무시한 기생충이 민물게에 기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폐읍충 감염자 대부분이 민물게장을 먹다가 감염이 됩니다. 폐읍충은 십이지장에서 복강으로 나와 간을 뚫고 폐로 이동해 폐의 1.5에서 2.5cm 크기의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알을 낳습니다. 폐읍충은 초기 증상이 없는 대부분의 기생충들과 달리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단국대의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폐읍충에 감염된 환자 중 62%가 호흡기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까지 도달하지 못한 폐읍충들이 뇌에 자리를 잡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뇌 손상을 입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읍충은 다행히 프라지퀀텔 성분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니 민물게장을 드신 후 기침이나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생충 감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은 반드시 섭취에 주의해주시고 감염 증상이 발현된다면 반드시 기생충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밖에도 음식을 조리하거나 섭취하기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 도구와 음식물을 청결하게 관리하신다면 기생충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